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저기 철길 밑에 그 텐트촌이라고 그 노숙자분들 계신 데가 어디예요? 이리 치울까? 이리 젊은 사람 좋아하나?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응? 여기 휴대폰도 다 있어. 있을 건 다 있다니까. 휴대폰도 있고, 이게 다 자리에 틀려. 이거 노인사로, 이게 제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뭐, 여기, 저, 생활하신 지 오래됐나 봐요? 나이 한 20년 돼. 20년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아, 근처에서? 지급하는 데가 있나 보죠? 지급하는 데가 다 있어요. 더워서 어찌게 지내신대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는 이 텐트촌이 어디게요? 텐트를 살다 보니까 텐트 불나가지고. 아, 불났어요? 왜요? 오래전 딴 사람이 다 죽고 그런데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노력하면 금방 일어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뭐 고생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저기 저 뭐 했나 보죠? 노숙하려고 일을 시작했다고. 그게 여기서만 한 20년 됐어요? 여기 한 20년, 2000, 여기가 3년째 왔고, 2000년 월드컵 때 왔네. 아이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생활하는 거는 잘자라요. 아, 그래도 뭐 일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이제 몸이 좀 그래야 되고. 이런 데서 자면은 몸이 금방 축나죠? 금방 망가지죠? 지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예? 50살? 아, 50이면 이 정신력만 강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데. 대부분 녹자들이 몇 번 더 어린 사람들 막 수록하거든요. 아,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30대도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 같은 거 다 있더라고. 다 있죠. 선불권. 아니, 그런데 뭐, 무슨 뭐, 돈은 어디서 뭐 나오는 거 있어요? 돈은 뭐, 후급자도 있고, 많으니까. 한번 노력해갖고 한번 발탁 일어나 봐요. 나한테는. 예? 아니, 정신력 강하게 해갖고 한번 성공을 하셔. 이 노숙하신 분들이 그 정신력만 강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철저히 한번 대신에 아기를 하다가 대부분 다 수급자. 그럼 겨울에는 또 어떻게 주무셔? 겨울에는 차라리 겨울이 나아요. 아, 겨울이 차라리 나아요? 추워도? 겨울 되면 겨울 나름대로 신랑이 나오고. 차라리 여름보다 는데 그렇겠다. 아이고, 여름에는 진짜 땀나지 뭐 나지 막 그냥. 피곤하겠네. 얼마씩 나오고 가냐? 한 달에 9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90만 원 나와요? 나는 안 나, 나는 진짜 안 믿고. 그러니까 식사 같은 데는 식사 나오는 데서 식사하시고, 잉? 아니, 한번 정신력 강하게 한번 성공 한번 해봐요.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아, 그렇지. 맞아요. 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 생활을 이제 처음 한 사람들은 예. 뭐가 하긴 하겠지. 뭐 자원을 다 올렸다. 그 나중에. 아, 성공한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하여튼 더운데 고생하시고.
애든 저 몸 건강하셔요. 어우. 야, 저, 건너가자. 어허. 야. 남대문. 남대문이요, 여기는. 남대문. 남대문. 어이. 야,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남대문. 야. 오래간만에 와본다, 여기는. 남대문 시장 가는 거예요, 지금. 남대문 시장. 옛날에 장사할 때는 남대문 시장 밤차 타고서는 자주 왔었는데, 오, 이렇게 비었는데. 오, 엄청 비. 이야. 엄청 비. 오, 여기 좋다. 야, 여기서 조금 앉아있자. 예? 아, 좋다. 끝난다. 멋있다. 야. 어? 별들 다 와본다. 오.